이제 진짜 남자의 신앙이라면 마저 그러셔야 됩니다. 진짜 사나이가 나오셨습니다. 이 학생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프로그램을 다 했어요. 미국 교환생 1년, 그리고 사립 3년 후 졸업. 미국 대학 입시에서 흔히 유명한 대학교를 알고 있는 대학교에 들어갔고요. 학교를 했지만 한국 대학을 가고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한국 대학 입시를 하다가 흔히들 재수없다고 하는 재수까지 경험한 진짜 신앙입니다. 모시 풍파를 거쳐서 현재 건국대학교 지휘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인 우리 김동주 학생을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과거 밝은 미래 교육을 통해서 4년 동안 유학 기간을 가졌고요. 현재는 건국대학교에 재학 중인 김동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이제 미국 대학보다 험난했던 한국 대학 생활이에요. 제가 미국 대학을 도전했었고 이제 합격도 했었지만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 대학을 이제 준비 없이 도전하게 되었는데 이제 실패를 했고 이제 재수를 통해서 올해 건국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이제 네 그래서 저의 경험을 이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게 이제 저희 스토리 그러니까 제가 유학기를 올랐던 그 프로그램들 소개해드리고 미국 교환학생과 미국 기독교 사립을 비교해드리고 미국 대학 입시 그리고 한국 대학 입시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수에 대한 이제 조언이나 이제 저의 경험을 좀 알려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대학 입시에 이제 준비했던 그런 과정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2008년에 미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참가했고 1년 동안 공립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미국 기독교 사립학교로 전학을 가서 3년을 다녔고 미국 대학 입시도 도전했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말씀드렸듯이 실패했고 재수를 해서 올해 이제 건국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교환학생 프로그램과 기독교 사립을 제 경험한 대로 이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환학생의 경우는 이제 학생 수가 1,000명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고 반면에 기독교 사립은 100명에서 300명 내외 그 사이로 이제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공립학교 경우는 이제 다양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그런 점은 좋은데 반면에 기독교 사립은 학생 수는 적지만 이제 학교 학생 수 모두가 이제 가족 같은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차이점으로 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국 교환학생 공립학교의 경우는 이제 미국 학생들의 대부분 이제 대학보다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만 이제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아무래도 학점 따기도 쉽고 이제 되게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있어요. 그리고 하지만 반면에 미국 기독교 사립은 기독교 사립인 만큼 이제 좀 보수적인 면이 있고 엄숙한 분위기가 있어요. 그리고 학점 따기도 아무래도 학생들이 대부분 대학을 준비하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여기 학부모님들하고 유학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자고 하면은 영어 실력하고 이제 학업 능력이 이제 자신이 없거나 그런 경우는 이제 미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먼저 참가하시는 게그 적응하는 데더 도움이 될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영어 실력이 좋고 학업도 이제 자신 있다 하면은 미국 기독교 사립으로 바로 가서 적응하시는 게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가 한국으로 바로 돌아오실 생각을 하신다면은 공립학교를 추천해드리겠고 미국에서 졸업을 한 다음에 기독교 사립으로 미국 대학으로 바로 진학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미국 기독교 사립학교를 바로 가시는 거를 아무래도 학교 분위기가 공부하기 더 좋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 대학 입시를 도전했는데 가장 크게 봤던 게 내신인 것 같아요. GPA가 제가 3.6, 그러니까 4.0 4.0 중에서 3.6을 맞았고 토플은 이제 120점에서 만점에 95점을 맞았고 SAT는 2,400점 만점에 1,800점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 점수로
했고 합격한 대학은 워싱턴 대학교, 위스콘신 대학교, 펜스테이트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한국 대학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준비를 없이 바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점수 토플 95점, GPA 3.6점으로 이제 지원을 했고 그리고 미국 대학 합격증도 같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전 나는 자신이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원한 게 이제 성균관대학교, 세종대학교, 국민대학교, 단국대학교를 지원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실패를 했고 예, 제가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영어 실력이 이제 유학 4년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 학생들보다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수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느꼈던 게 저의 공인 점수예요. 그래서 공인 점수를 빨리 높이려고 했는데 먼저 토플을 시작했고 학원을 다닌 다음에 이제 맞는 게 103점이었어요. 근데 시간도 이제 부족하고 이게 빨리 오를 것 같지도 않고 그걸 토플 그 치르는 비용이 너무 비싸요. 이게 그래서 바로 토익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그 독학으로 해서 이제 한 두 달, 세 달 걸려서 이제 975점을 만들었고 이제 이 점수로 이제 그 작년에 이제 그 재수를 입시를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합격한 대학교가 건국대학교, 세종대학교, 가천대학교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느꼈던 점은 그전에는 이제 공인점수를 주로 공인점수만 있으면 이제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고득점자가 너무 많아서 점수는 기본이고 그거에 더해서 면접하고 논술 실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재수가 과연 할 만한 것일까? 작년에 했는데 이게 수시 정책이 이게 매년 바뀌어요. 이게 한국이 그래서 그 변수가 있어서 그런 위험이 있고 또 제가 유학생 출신에도 불구하고 재수를 했다고 하면은 주위 사람들 시선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점도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고 또 이건 당연한 얘기지만은 재수를 또 실패하면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고 저는 사실 군대까지 생각을 했어요. 제가 학원 다니지 않고 혼자 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정보도 많이 부족했을 거고 그래서 불안했었어요 되게. 그래서 그렇게 군대까지 생각할 정도로 이제 힘들었고 이제 재수를 하면은 그 시간을 흘러보내기가 너무 쉬워서 이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고 이제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제가 재수할 때 그 냈던 포트폴리오인데 GPA 3.6점, 토익 975, 토플 103점, 그리고 수상 경력은 많지 않고 이제 음악 관련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 관련된 상을 좀 받았고 나머지는 축구도 했었고 뮤지컬 봉사도 했습니다. 봉사 경우는 제가 호스트 그 가족이 중고품 판매 가게였어요. 그래서 거길 가서 그냥 봉사를 했는데 한 200시간 정도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지원한 대학이 상향으로는 건국대학교, 동국대학교, 적정으로는 국민대학교, 가천대학교, 세종대학교가 있고 하향으로는 이제 서경대학교를 지원했습니다. 그 중에서 건국대학교, 가천대학교, 세종대학교를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건국대 합격 비결은 우선 다른 학교 전형은 대부분 면접 영어 면접하고 이제 영어 에세이를 주로 봐요 평가할 때. 근데 건국대만 유일하게 한국어 논술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부분 학생들이 건국대 하나 때문에 한국어 논술을 그렇게 준비할 것 같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그 허를 찔러서 이제 그 건국대학교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제 평균 어학특기자 전형 그 경쟁률이 10대 1 정도 되는데 건국대학교 작년의 경우는 5.2대 1에 다했기 때문에 그 상당히 비교적 쉽게 들어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원래 저는 경영학과를 지원을 다 했는데 건국대학교만 지리학과를 지원했어요. 그건 또 이제 지원율이 아무래도 조금 더 낮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원했습니다. 세종대학교는 합격 비결이 그 토익 점수가 제 975점이 높은 편이었고 GPA도 3.6점이면은 적절한 점수였고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것이
인성 중심의 면접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학교 면접은 굉장히 잘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대부분 논리적인 이게 구술을 주로 보시는데 저는 그게 약해서 잘 보지 못했는데 세종대의 경우는 이제 자기소개서를 받고 그 서류를 보면서 이제 인성 중심이 면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겸손한 자세로 임했더니 그게 가장 그런 점을 크게 보셨던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저의 건국대학교 지리학과를 이제 간략히 설명드리면은 제가 지리학 자체는 학문으로서 어릴 적부터 굉장히 좋아했던 학문이고 국내 학과가 10개 이하예요. 그래서 좀 희귀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리학과 안에서도 이제 커리큘럼이 인문하고 자연계열로 나뉘는데 인문계열에서는 경제지리, 도시지리 등이 있고 자연계열에서는 암석지, 뭐 기후학 이런 것들이 있는데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폭넓은 학문 범위가 있기 때문에 저는 타 학문과도 이제 높은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예. 여기 건국대학교 오시면은 이제 샤이니의 민호로 보실 수 있어요. 네, 저 말고 민호 씨. 네. 작년에 봤는데 근데 키가 좀 작더라고요. 네, 어쨌든 네, 연예인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건국대학교 오시면은 제가 잘 해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